옛날 옛적 중국 춘추시대 노나라에는 탱자나무 그늘에서 돌을 얻어 그의 명성을 청양 땅까지 떨친 학자가 야사에 전하니 그의 이름이 바로 탱자였다. 내가 뭘? 너 왜 이렇게 매너가 없어? 맞아 맞아. 쟤는 말이야 정말 매너가 없어. 내가 그랬잖아 매너 좀 갖고 살라고. 나는 말이야 지난달에 월부로 하나 들여놨다. 야야야 아는 척 좀 하지 마라. 아이고 무식하기는 이건. 아니 환자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매너가 없다는 거냐? 내 친구 만나기로 해놓고 두 시간씩 늦게 나온 거 있지? 야 그래 네 친구는 참 매너 있더라. 무슨 놈의 여자가 두 시간 동안 남자 기다리면서 돈가스 7개 햄버거 14개 야. 그것도 모자라서 입가심으로 피자 3판. 그게 사람이냐? 그게 매너 있는 여자야? 내가 그랬잖아. 걔 사랑의 굶주리네라고. 아이고, 그게 사랑의 굶주린 거냐? 식충이지? 잠깐! 아니, 맥주 냄새. 손님이 나오신다.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이여. 우리가 야! 아구찜에 아구 넣어요, 안 넣어요? 아구찜에 아구 넣어야 아구찜이지, 임마. 어? 아구 안 넣은 게 아구찜이야? 이건 거꾸로 꿔도 먹는 꿈만 꿔요. 일생은 보탬이 돼야지. 아이고. 수업 시간에 조는 것은 스승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매너가 아닌 것이다. 요즘 현대인들은 정말 매너가 없어. 한마디로 말해서 기사도 정신이 없다 이런 얘기다. 이 기사도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운전기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야. 선생님, 그러면은요. 오늘은 매너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게 어떨까요? 매너에 대해서? 네. 그래 그래. 네가 하자 그러면 해야지. 매너. 아. 매너. 아. 저 스승님, N자 하나가 빠졌는데요. 알아. N자 알아서 의리를 넣을까 봐. 이제 적당한데 필요한 사람이 갖다 넣도록 해. 스승님, 환자는요 매너가 너무 없어요. 왜? 내 친구를요 만나기로 해놓고 두 시간씩 늦게 나온 거 있죠. 야, 네 친구 얼굴이 못생겼으니까 내가 늦게 나갔지. 얼굴만 입혀봐라. 내가 미리 가서 기다린다. 미리 가서 기다려. 정말 나쁜 놈이로다. 여자 얼굴에 관계없이 너는 끝까지 남자로서의 매너를 지켰어야 될 것이야. 나는 옛날 학창시절에 내가 미팅을 딱 나갔는데 내 파트너가 아주 못생겼어. 그렇지만 나는 끝까지 그 여자 커피 사주고 우와. 저녁 사주고 우와. 영화 보여주고 우와. 그 여자 집 앞에까지 내가 데려다 줬어. 우와. 그리고 다소시 난 그 여자 귀에다 대고 한마디만 속삭였다. 뭐라고요? 너 다시는 그 얼굴로 미팅 나오지 마. 알았지? 얼마나 내 매너 있는 남자냐. 저 스승님, 서울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 대표단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는 매너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 근데 우리 쪽에서는 호칭을 총리라고 꼭 불렀는데 그쪽에서는 왜 선생이라고 불렀을까요? 그거야. 그쪽에선 아무래도 선생님이 대우를 많이 받고 있다는 그 증거가 아니겠느냐. 스승님, 우리 대표단이 오는 날 자동차 사고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실수였습니다. 그렇다. 그러나 내가 그 뒷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운전기사가 요번에 자동차세가 왕창 올랐다는 소리를 듣고 놀래서 사고를 냈다는데 그걸 어떻게 탓하겠느냐. 스승님, 그쪽 기자들이요 우리 취재기자라니요 한 100여 명이 몰려가지고 취재를 하려고 경쟁들을 하니까는요 매너가 없는 짓이라 그랬대요. 어허, 정말 매너가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야. 아니 어떻게 기자가 돼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기자촌 한번 방문을 안 한단 말이냐. 정말 매너 없는 기자들이야. 스승님, 제가 아주 안 좋은 매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이 초상집 찾아다니면서 고스톱 치는 사람들 말입니다. 고스톱. 그렇다. 남은 슬픔에 잠겨서 통곡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과학값 챙기고 남 피박 씌우고 그리고 초상 다 끝난 다음에 누가 죽었어요? 이러는 사람. 정말 매너 없는 사람들이야. 저 스승님, 저 부부지간에도 지켜야 할 매너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 남편들은 매너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 그저 혼숙값만 챙길 줄 알았지. 정작 지켜야 될 그 부부간의 매너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 스승님, 응? 저는요 매너 좋은 남자가 너무너무 좋아요. 응? 제가 아는 어떤 남자는요, 응. 제가 공원 벤치에 이렇게 앉으려고 그러면요, 응. 자기가 먼저 손수건 탁 펴가지고 싹 깔아주는 거 있죠. 어머, 매너가 너무 좋은 거 있죠. 연애할 때야 남자들이 뭔 짓을 못하겠느냐. 그저 연애할 땐 손수건도 깔아주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자기 여자다 생각만 되면은 손수건을 깔아주기는 커녕 그 여자 자체를 깔아뭉개는 남자 얼마나 많아. 그런 남자들을 조심해야 될 것이야. 스승님, 사람은 항상 매너를 지켜야 되는데 이 술집에 가보면 매너 없는 여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다. 나도 몇 번 가서 느끼지만은 그 여자들 정말 매너 없어. 하기야 뭐 두 방 세 방 방마다 방방 뛰니 어디 매너 지킬 시간이 있느냐. 어찌 그 여자들은 그렇게 전화도 자주 오고 화장실도 자주 간단 말이냐. 정말 매너 없는 여자들이야. 승인 질문했습니다. 그래, 뭔가 이 혹한 질문 한번 해봐. 승인, 술을 많이 마시면 코가 빨개집니다. 그렇지. 피로가 쌓이면 눈이 빨개집니다. 그렇지. 근데 스승님, 원숭이 궁뎅이는 왜 빨갛습니까? 야, 치질 걸려서 그래 임마. 앉아! 이거 질문이라고? 내가 옛날에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말 매너 없는 사람들 그런 경우를 하나씩 조사해오라고 했거늘. 물론 조사 다 해왔겠지. 네. 그래 임자야. 네? 네가 발표해보겠느냐? 네. 어떤 사람이 매너가 없느냐? 있잖아요. 화장실에 앉아있는데요. 노크도 없이 그냥 눈 확 여는 남자들 있죠. 그래놓고서 아무것도 못 봤어요 그러는 남자. 아우, 너무 매너 없어요. 그래. 웃기지 마, 얘! 저. 웃기지 마, 얘! 그건 얘 볼 거 다 보고 얘 미안하니까 그러는 거지, 얘! 스승님, 매너가 없는 사람들은요, 아무래도 여자들인 것 같아요. 그것도 내숭 떠는 여자들이요. 담배 못 피다 해놓고요, 얘기하면서요. 어머, 그래가지고 얘 내가 그랬잖니, 얘 세상에 이럴 수가. 어머, 나 담배 못 피어. 그래가지고 얘 내가, 야, 세상에 얘. 그래가지고 내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게 어머! 담배 못 피워! 이러는 여자들. 그래, 그래. 그런 여자들은 정말 매너가 없어. 넌 어떻게 주위에 사람을 새겨도 그런 사람만 새기냐. 에이구, 한심한가. 에이구, 못생겨가지고. 야, 야, 쟤 좀 잡아라, 좀. 좀 어떻게 좀 해줘라, 좀. 세상이 좀 시끄럽다. 그래, 좀 묶어놓고 해. 해봐! 6.1준의 서유 편문록을 보면 세계 각국의 풍습과 관습에 따른 어느 예의의 차이점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6.1준의 서유 편문. 나는 정말 그 책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거기에 보면 서유기에 나오는 손오공이 삼장법사한테 얘기한다. 법사님 머리가 아파요. 두통약 좀 주세요. 얼레리 얼레리. 이때 삼장법사가 노래를 한다. 엿볼게 정신 차려 이 친구야. 또또 뱀뱀 어둠이 내리는 깜깜한 밤에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 친구야. 그래도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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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마 어이구. 그저 이것들은 그저 무슨 스승이 노래만 나오면 그냥 신이 나가지고. 어이구 서양말 이렇게 It is not learning. It is not but you. About rich people in choir in society. It's manners. 저거 저거. 좀 발음이 나빴다. 내가 요즘에 개인적으로 열받는 일이 있어가지고 좀 공부를 안 했다. 그렇지만 뜻은 좋은 얘기야. 저거. 공부해. 공부 못한 것들이 말이야. 꼭 중요한 시험 한 100일 남겨놓고 무슨 100일주를 마신다. 그런 의식은 빼놓지 않고 해요. 그러면 술도 좀 적당히 마시지. 그냥 꼴때 갈 때까지 마셔가지고 길간 여자한테 흉패부리고 그리고 나서 이 다음에 시험 떨어지면 무슨 최선을 다했네. 그게 임마 무슨 최선을 다한 거야 임마. 이날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학식이나 덕행이 아니라 예의범절이다. 이런 얘기다. 알겠느냐? 예. 탱탱 탱자가 서대. 가라대. 요즘 우리 사회는 계층에 관계없이 무례함이 상식처럼 통하고 있다. 병이 전염되는 것 같이 예의도 사람이 이를 보고 따라 배우게 돼 있다. 물고기는 물이 없으면 못 살고 인간은 예의가 없으면 못 산다는 것을 그대들이여 아느냐 모르느냐.